안녕하세요. 푸푸쿠푸입니다. 오늘은 중후한 신사들만 탈 것 같은 차량, 영화 007 시리즈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타고 다니던 본드카라고 알려진 에스턴 마틴 등 DBS 슈퍼레제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에스턴 마틴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사다난한 회사였습니다. 1913년 당시 영국의 카레이서였던 라이오넬 마틴과 엔지니어였던 로버트 벤포드가 벤포드 앤 마틴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자동차를 개조하여 판매하는 튜닝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인들이 직접 차량을 제작하여 에스턴 클린턴 힐클라임이라는 레이스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에스턴과 당시 레이서였던 마틴의 이름을 붙여 에스턴 마틴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벤포드와 마틴은 모두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회사를 다시 재건하려 했으나 당시 전쟁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으며, 1920년 로버트 벤포드가 회사를 떠나고 결국 1924년 파산, 1926년에는 공장 문까지 내리고 라이오넬 마틴 마저 회사를 떠났으며, 몇몇 투자자들과 함께 에스턴 마틴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재기하려 했으나 상황은 계속 좋지 않았고, 지속된 경영난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47년 데이비드 브라운에 의해 매각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은 에스턴 마틴을 인수하고 그의 이니셜을 딴 DB 시리즈와 함께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의 차로 유명세를 떨치나 싶었지만, 1972년 다시 재정난에 빠져 매각되었고, 1987년 포드에게 인수되었다가 경영 악화로 인해 2007년 영국의 사업가 데이비드 리처드에게 다시 매각되었으며, 2014년 앤디 팔머가 새로운 CEO로 들어서게 되면서 2020년 캐나다의 사업가 로렌스 스트로이스의 회장으로 취임 후 61년 만에 에스턴 마틴을 F1에 복귀시켜 7번의 파산이 있었지만 꿋꿋이 살아남아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엄청 멋있었습니다. 앞모습부터 보면 이전 DBS 모델은 뭔가 다부진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얼굴살이 빠져서 잘생겨진 느낌입니다. 그릴도 훨씬 커져 더욱 과감해졌고, 이전과 비슷하지만 좀 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본넷에서 시작한 라인이 뒤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리어에서 과감하게 부풀어 리어의 볼륨감을 더욱 업시킨 느낌이 들고, 그로 인해 리어 펜다가 굉장히 두툼해 할고 싶어지는군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 바람개비가 생각나네요. 후면부도 이전 모델과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리어라이트 디자인이 날카롭게 바뀌었으며 마치 포르쉐가 생각나는 후면부이지만 에스턴 마틴만의 중후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은 에픽 등급이며 725마력, 92토크, 1799kg이며 배기량은 5.2L V12 트윈터보의 후륜구동입니다. 제로백은 약 3.3초, 최고속도는 346km 정도로 표시됩니다. 상점에서 3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경매장에서 약 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니 시세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주행성능은 후륜구동이라 출발시 스핀이 있으며, 코너 탈출시 엑셀링으로 인한 오버스티어가 발생하기도 하니 엑셀 컨트롤에 신경을 쓰면서 주행해야 했습니다. 의외로 코너링 자체는 괜찮았으나 후반 가속력이 약해 최고속도가 S클래스에 비해서 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튜닝은 엔진 교체, 사륜구동, 세미슬릭 타이어, 뒤타이어 폭 증가시켰고, 레이스용 앞범퍼리어 윙차동장치 스프링 및 파워피안티, 롤바타 착용 양화 옆필 터배기장치를 달아주었습니다. 튜닝 후 성능은 857마력, 84토크, 1439kg이며 배기량은 약 7.0L, 제로백 약 1.9초, 최고속도는 308km 정도로 표시됩니다. 튜닝 이후 주행 성능은 사륜구동으로 바꿔 출발 시 휠스핀이 사라졌고, 코너 탈출 시 엑셀링으로 인한 오버스티어도 개선되어 엑셀 컨트롤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속력도 준수하고 언더스티어 및 오버스티어도 거의 없는 뉴트럴한 코너링을 보여줍니다만 최고속도는 여전히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무게가 경량화를 한 것치고는 너무 무거워 전체적으로 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스타디오 석힌 랩타임 보여드리고 최종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턴 마틴 DBS 슈퍼레저라는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과 낮은 가격 및 구하기 쉬운 접근성,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고 너무 낮은 최고 속도로 인해 레이스에서 활용하기에는 좋은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점수는 3점입니다. 아마 최고 속도만 조금 더 좋았다면 더 재밌게 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레의 서킷 주행 및 랩타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